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4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언론 매체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여론조사들이 쏟아졌습니다. 그게 왜 그럴까요? 오늘부터 조사하는 거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는 언제든지 발표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조사한 거는. 근데 4월 4일에 조사한 거는 발표를 못 합니다.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, 뭐 그건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를 조사는 할 수가 있는데 발표는 못 한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상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그래서 어저께까지 조사해서 지금 대거 이제 발표를 쏟아냈는데, 뭐 역시 그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맞죠? 뭐 대부분 다 뭐 민주당 격전지 그런 데는 다 민주당 우세로 나왔습니다. 물론 그 중에서 이게 지역을 조사하는 거는 대개 샘플 수가 500개 정도 됩니다. 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넓습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8.8%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모른다 하는 게 과학적인 설명입니다. 그걸 뭐 0.5%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.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. 다만 정치적으로 뭐 한 표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다. 이제 그게 여론조사의 맹점이고요.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저도 뭐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측했던 것이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총선이다. 대선은 전국의 트렌드를 측정하기 때문에 되게 맞습니다. 그거는 점 단위까지 맞습니다. 근데 총선은 아닙니다. 많이 틀립니다. 저희도 결국은 관련한 기사를 다 보고 여론조사 보고 뭐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이게 무슨 뭐 저희가 갑자기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몇 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뭐 저희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제 여론을 측정하는 수단, 뭐 이게 대단히 그 어렵습니다.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가.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잘 그 현실에 부합한다 하는 게 여론조사 방식이죠. 전화 걸어서 하든가 뭐 ARS로 하든가 뭐 이런 여론조사 방식이 그나마 낫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. 구글 트렌드,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량,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거를 검색 분석하는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구글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구글, 우리는 이제 네이버 검색도 많이 하지만 구글 검색도 많이 하거든요. 구글 검색 순위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그 검색량을 100으로 보고 다른 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거죠. 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문석 후보 검색량이 100이다 그러면 뭐 김준영 후보 검색량은 뭐 70이다.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걸 구글 트렌드라고 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왜 맞는다 얘기한 거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2016년 미국 선거죠.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세였습니다. 근데 구글 트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해서 맞췄죠.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잘 맞네? 이렇게 돼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거고, 아마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2016년에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. 뭐 맞는 것도 있지만 또 틀리는 것도 많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그런 거 싶은데, 근데 대선에서는 많이 맞췄습니다. 19대, 물론 뭐 19대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. 어쨌든 그것도 맞췄고, 그 다음에 20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도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. 당선됐지 않습니까? 이래서 구글 트렌드 이것도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다. 근데 여기에 단점은 이게 구글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, 그 대상자한테 유리한 검색이냐 불리한 검색이냐,
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검색하는 건지 아니면 뭐 비판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. 요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단점이죠, 일종의. 어쨌든 유용한 수단이다. 이런 주장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자, 서울신문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논란으로 뭐 여당 두 명, 야당 두 명을 이제 뽑았더군요. 여당의 경우에는 대전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, 그 다음에 천안에 출마한 신범철 후보를 뽑았고, 야당으로서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, 그 다음에 수원정의 김준혁, 이렇게 네 명의 구글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. 자, 양문석 후보에 대한 관심도. 뭐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뭐 서울 잠원동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. 뭐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이상하게도 안산갑에 출마했는데 안산갑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강원도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. 강원도에서 이 네 명에 대한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양문석의 비율이 83%다.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논란 후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검색 빈도가 양문석이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보니까 82%, 경남에서 79%, 경북에서 74%, 이런 데에서 양문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, 정작 경기도에서는 58%. 경기도에서는 양문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다른 도에 비해서 떨어진다. 왜 그럴까?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, 여하튼 양문석 후보의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문석에 대한 관심은 결국 아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네? 아마 뭐 그런 쪽,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한테 불리한 쪽의 관심이 높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이 된다. 그 얘기는 양문석 파문이 막상 경기도보다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뭐 이화여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하도록 시켰다고 한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. 이 사람도 보면 오히려 경기도보다는 울산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. 이것도 희한한 현상이죠. 울산에서 아까 그 네 명의 후보에 대한 그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울산에서 김준혁에 대한 관심이 71%입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울산 사람들은 양문석보다도 김준혁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. 희한한지 거기 근로자들이 많은가? 뭐 하여튼 뭐 근로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 미군 성상납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울산에서 검색을 많이 할까 하는 부분도 관심이죠. 이것도 김준혁 후보한테, 민주당에, 김준혁 후보한테는 아니죠. 울산은 뭐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곳이 아니니까.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러니까 김준혁 파문이 울산까지 가서 울산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는구나. 구글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민주당 후보 두 명 빼고,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세 사기 피해, 그 가해자 변호하고, 성폭행범 변호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. 여기는 뭐 확 떨어집니다. 전남에서 48%를 차지한 걸 보니까 이것도 이제 조수연 후보 뭐 전남에서 뭐 국민의힘이 불리한 트렌드를 보였다.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말은 하여튼 전남에서 비교적 높았고 자기 이 조수연 후보가 출마한 대전에서는 24%. 그러니까 막상 대전 사람들은 조수연 후보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구글에서 별로 찾아보질 않는다.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
이종섭 당시 국방장관, 그 밑에서 차관을 했던 신범철 후보. 뭐 이 사람에 대한 거는 뭐 거의 관심도가 없습니다. 그 출마한 지역이 천안갑인데, 천안갑이 포함된 충남에서 가장 높은 관심인데 10%. 그럼 뭐 관심도가 거의 없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조수연, 신범철 후보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하는데, 이거는 일반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다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양문석 전국 평균의 구글 트렌드입니다. 양문석 후보가 압도적입니다. 22, 김준혁 10, 조수연 5, 신범철 1 이렇습니다. 이런 걸 보면 뭐 국민의힘 후보 2명의 그 구글 트렌드 관심도는 뭐 확 떨어지는 거고, 양문석이 압도적이고 김준혁은 10밖에 안 되는데, 이거는 아마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 대생 성상납 문제가 그 이렇게 파문이 커진 게 며칠 안 됐습니다. 근데 이 구글 트렌드 분석은 3월부터 4월 2일까지거든요. 그렇게 한 달간,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요 한 달간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 김준혁 후보는 이 뒷부분 며칠 지금 검색량이 확 늘어난 거겠죠. 그거 뭐 대부분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화여대 동문들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찾아보지 않겠습니까? 무슨 말을 했길래 뭐 이화여대 동문들 오늘 뭐 규탄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측에서 입장문도 나오고 했다는데, 그런 거 보면 아마 그래서 그 김준혁 후보에 대한 구글 트렌드 이 수치가 10밖에 안 나온 거지, 만약에 뭐 한 3월 뭐 25일부터 4월 25일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준혁 후보가 1위를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. 어쨌든 양문석, 김준혁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게 뭐 불과 한 열흘 전, 보름 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구글 트렌드가 높다, 관심도가 높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의 뭐 막말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, 뭐 불법 이런 것들이,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전국으로 확산 중, 막상 자기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관심을 갖는다.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.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다만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, 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도는 대부분 부정적이겠죠. 다만 그 부정적인 것이 크냐 작냐의 차이 정도에 불과한데,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심에 반영이 된다.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공천 취소할 생각이 없다,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, 그거는 아마도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, 아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이 여론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그러나 뭐 빠르면 오늘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양문석 후보 그 대출 문제에 관한 중간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더군다나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화여대 총동문회 차원의 규탄대회도 있고, 그래서 내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가고 10일 본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, 어찌 보면 오히려 지역구보다, 이 사람들의 지역구보다 전국적인 이슈로 지금 떠올랐다 하는 걸 구글 트렌드가 정확하게 짚고 있다. 이게 실제 전국의 경합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